노동쟁이하고 6번의 쟁의행위, 노동쟁이, 6번 쟁의행위, 이 두 가지를 바꿔냅니다. 노동쟁의가 뭐냐?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합해가지고 우리는 노동관계 당사자다. 한 개 유열점. 근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지금요 노조법이죠, 그죠? 노조가 설립했으니까요. 노조와 사용자와의 협상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조 설립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 개인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하겠지만 우리는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은 말 그대로 노조와 하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쟁의 행위는 뭐냐? 6번에 노동 쟁의는 말 그대로요 분쟁 상태입니다. 쟁의 행위는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행위니까 행위. 그래서 파업, 퇴업, 직장 폐쇄. 여러분 직장 폐쇄는요 여기 파업이나 퇴업은 노조가 하는 거지만 직장 폐쇄 누가 하는 거죠? 얘는요 이거 사용자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아시겠죠? 직장 폐쇄. 이렇게 파업, 퇴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줄곧 행위, 쟁의 행위.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쟁의 행위는요, 행위는요 여기에 단어에 행위자가 다 들어가요.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어떤가 요 두 가지는 비교한다. 비교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 쟁의의 용어 정의를 파업 등등으로 행위함 틀리고 쟁의 행위는 또 위에 걸로 딱 집어넣어서 용어 정의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틀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는 용어 정의를 반드시 비교하시되 제가 하는 대로 노동 쟁의는 그냥 분쟁 상태. 쟁의 행위는 행위 행위 행위자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끝 됐어요. 문제를 맞추면 되죠.